뉴스에서 택소노미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세금의 택스가 아니고 택소노미? 무척 낯선 이 단어는 그리스어가 어원인데요. 가나가 ABC처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택소노미는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 분류체계를 의미하고 K-택소노미라 함은 K-코리아, 즉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란 뜻입니다.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기업들은 ESG, 친환경 경영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녹색 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 활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직 어려우신가요? 그럼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가급적 많은 투자를 받아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녹색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잘 분류해서 친환경 산업으로 투자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기업에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런 만큼 친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 이름만 친환경이라고 그럴듯하게 내세우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바로 이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녹색 분류체계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6개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를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무리 친환경적인 활동이라도 그 활동이 심각한 안전 문제라든지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수반한다면 진정한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 투자 확산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법률에 근거해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EU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것을 비롯해 러시아, 남아공 등이 자국의 녹색 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와 우리나라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한 반면 그 외 국가들은 경제활동 목록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녹색 분류체계가 잘 정착되면 탄소 중립과 환경 개선이 도움이 되고 녹색 금융은 더욱 활성화되며 소비자들에게 그럴듯하게 친환경적인 척만 하는 그린워싱 기업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안정적인 녹색 금융제도와 투자 기준을 제시한 녹색 분류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